천지형 폭포를 둘러싼 숲지서 상쾌한 낙냄새, 풀냄새 맡은 한 몸과 몸이 편안 허여졌지? 이제 유토피아로이 두 번째 테마인 집의 첫 번째 작품, 작품 번호 13, 영원한 항해를 만나게 됩니다. 지금은 사라진 폭우 자리에 제주 해양 문화의 상징인 목선태우와 서귀포양의 지형을 모티브로 하여 미래로 향해하는 제주인의 의지와 진취성을 담은 작품인데, 이 작품 옆에는 서귀포 칠순리 비석도 곧지수다. 서귀포 칠순리라는 말은 조선시대 정의원 씻던 성읍에서 서귀포진까지 칠순리 거리를 뜻한다는 설이수다. 지금은 서귀포 시민의 모험 속에 살아계신 영원한 이상형을 상징합니다. 밤에는 이디서 새 섬을 연결로는 세영교의 멋진 야경도 감상할 수 있다. 이제 언덕배기를 올라 모을란치로 들어가민 다음 작품과 만나게 됩니다.